야, 모니터 진짜 나도 초보긴 하다. 듀얼에 대해서. 모니터 듀얼에 대해서 뭐 직접 해보면서 느껴보는 게 낫지. 지금은 뭐 질문할 필요도 없고. 3060 Ti인데 오늘 내가 그 유튜브에서 4K 영어로 4K 60fps HDR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회수 순으로 하면 LG 거도 나오거든. 근데 HDR 적혀 있긴 한데 제목에 HDR로 보이는 것도 없고, 일단 HDR을 보려면 내거 모니터에 아니 뭐냐 모니터에 그 설정 그래픽 해서 거기서 HDR을 켜놔야 되거든. 그 HDR을 켜고 켜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4K 60fps HDR로 검색을 하면 이것도 뭐 내가 영상 업로드 할 필요는 있겠네. 영상 업로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아, 그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이게 GPU랑 CPU가 특히 그래 3060 Ti도 4K 60fps FPS HDR 그 영상 들어간 거는 막 30, 40까지 노드율이 올라갈 때도 있어. 30. 그래가지고, 야, 3060 Ti도 램은 2666, 128. 옛날에, 5년 전에 128 맞췄었지. 진짜. 야, 그때 DDR램 2666, 지금 32기가 램도 역대가가 9만 원이었지. 배송료 포함하면 9만 원 정도. 2666인가? 3200인가? 그 가격은 안 오는데, 메모리, 램이었지, 램. 램 메모리가, 나는 그거 10만 원? 42만 원 주고 샀거든. 128로 맞추니까, 램이 용량이 요즘에 8기가면 힘들어. 노트북도 최소 요즘에 32는 맞춰야 돼. 내가 볼땐 노트북도 요즘에 그 윈도우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윈도우 창 화면만 50개는 띄어 있거든. 나는 X를 안 눌러. 왜냐? CPU 사양 좋냐고? 566이야? 5600이야? 5600 X, 6코 12스레드 가장 기본이지. 이번에 나온 뭐 AMD나 아니면 그런 거 아니지. 예전에 3900X는 12코 24스레드인데 내 CPU 바꿔 낄 필요가 없지. 거기에다가 그냥 하면 되니까. 확실히 그게 확실히 편하긴 하지. 아유, 방구가 나오려고 하네. 방구 나온다. 야, 5600, 6코어네. 진짜, 4770이 4코어 8스레드였는데, 그 컴퓨터도, RX 480 팔지, 4코어. 그때는 그게, 야, 요즘에 100만 원이면, 3060 Ti, 야, 그때 진짜 나 140만 원 주고 3060 Ti를 샀네. 그거 사지 말고 차라리 그때 역대가 90만 원 카카오, 6700XT였나? 야, 씨, 그거, 그런 거라도 있었어도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야, 거의 30만 원 정도 차이 나겠다. 30만 원. 왜냐면 그래픽 카드가 그때보다 30만 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지금 최신 CPU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고 나라에서 3900X 3000 그러니까 3900X에다가 3060 Ti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5600X 아니면 1080 Ti